자, 보시면은 우리 브라질 팽맨 울챙이를 이사할 때가 돼서 오늘도 어김없이 나오는 왕들채로 한번 퍼보겠습니다. 마리수가 엄청 많진 않아요. 이 정도? 보이시죠? 일단은 좀 중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카메라를 빼놓고 이사를 마친 후에 한번 영상 다시 찍어볼게요. 자, 안녕하세요. 알량농장입니다. 드디어 제가 한 건 해냈습니다. 자, 국내 최초로 브라질 팽맨 번식에 성공을 했어요. 국내 최초고 아마 전 세계에서는 여섯 번째로 성공한 나라가 됩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그래서 진짜 전 세계적으로 번식이 잘 안 되는 종이었는데 제가 제법 많은 숫자로 번식했고요. 지금 보시면은 학교를 좀 해보면은 수정이 좀 되는데 이게 지금 산소기 때문에 물결이 일어서 잘 안 보이는데 지금 가운데 보이시죠? 저게 수정해서 된 상태고 얼마 전에 러시아 최초로 성공을 했거든요. 거기서는 이제 번식 성공을 한 40마리밖에 못했는데 저는 딱 봐도 그에 몇 배는 많아 보이죠?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뛰어넘었나 봅니다. 사실 농담이고 뭐 제가 오랜 기간 준비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결과가 잘 나오는 듯 하고요. 우리 브라질리안 팽맨은 이제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세상에서 제일 큰 뿔개구리고 당연히 세상에서 제일 큰 팽맨입니다. 네, 일단은 좀 더 자란 뒤로 한번 넘어가 보지요. 자, 지금은 이제 새벽 5시 반입니다. 요새 매일같이 밤을 새고 있어요. 여기 브라질 팽맨 울충들이 생각보다 조금 수정은 많이 됐었는데 죽은 개체가 꽤 많이 돼요. 관리하다 보니까 얘들이 이유를 모르겠는데 자꾸 죽은 개체들도 나오고 이래가지고 계속 밤샘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또 갑자기 떼죽음 당하고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요새 잠을 못 자고 있는 거 매일과 잠이 좀 밤샘 근무라고 해야죠. 밤샘 근무 중입니다. 지금 브라질 팽맨 울충이들이 꽤 이쁘게 생겼어요. 어디 가서 브라질 팽맨 울충이를 보겠어요. 이거 전 세계 어딜 가든 보기 다 힘든 겁니다. 진짜로. 하고요. 일단 또 파일럿피쉬로 옆에 큰 풀장에도 몇 마리가 들어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걸려서 잘 보일 것 같아요. 자, 여기는 우리 팽맨 울챙이들이 자라게 될 축양장입니다. 엄청 커요. 사람이 수영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근데 이렇게 여기 수질이 안정화되어 있는지 이렇게 두세 마리 정도 이리 보내고 옮기는 게 국물입니다. 물론 물이 안정화되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뭐 물 제가 하루 이틀 잡아보는 것도 아니고 제가 그래도 물 생활하지 엄청 오래됐기 때문에 물 잘 잡거든요. 근데 그래도 혹시나가 있을 수 있으니까 두세 마리만 먼저 이렇게 내는 거고 빨간 것들은 실지렁이요. 일단은 실지렁이 미리 넣어놨고요. 실지렁이 목도라고 이렇게 아주 깨끗하네요. 자, 일단 또 다음 장면으로 한 번 더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모든 개체들을 다 이사를 마친 후의 모습입니다. 브라질리안 팽맨 울챙이는 아마 유튜브로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 유튜브로도 보시기 힘드실 거예요. 근데 알량 농장에선 해냈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건강하게. 사실 이게 초기에 애들이 좀 약한 애들이 너무 많아서 진짜 밤새가면 매장에서 애들 입에 하나하나 먹이 떠먹여주고 이렇게 축양을 해서 비교적 그래도 강하게 울챙이 모습으로 이 정도 크기로 자라줬고요. 사실 여기서부터는 좀 강할 것 같긴 한데 사실 저도 이거 브라질 팽맨 울챙이 처음 키워보기 때문에 장담할 수는 없죠. 그리고 아직도 좀 약한 애들이 제법 있어요. 주변 애들에 비해 확연히 덩치가 작은 애들 보이시잖아요. 하고 아무래도 차코 팽맨들은 일반적인 팽맨 울챙이하고 좀 다른 점을 몇 가지 찾아서 일단은 채색이 엄청나게 까마요. 완전 까만색이에요. 두꺼비 울챙이 마냥. 그리고 축양하면서 느낀 건데 얘들은 덜 활동적이라 할까? 아니 덜 활동적이기보다는 바닥에서만 살으라 그래요. 일반적인 팽맨 울챙이는 올라갔다 내려왔다도 하고 방금 저희처럼 좀 비교적 위아래를 다 쓰는데 얘들은 진짜 바닥에서만 써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울챙이 분양 안 하시냐고 계속 문의가 들어와요. 근데 아무래도 저도 확실하게 키울 줄 모르는 애들인데
그런 상태에서 분양을 하는 건 좀 맞지 않다 생각해서 정식적으로 분양은 안 할 것 같고요. 근데 너무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이벤트 같은 걸로 좀 해볼까 합니다. 뭐 옛날같이 추첨 이벤트라기에는 제가 너무 여력이 안 되고 저희 매장에 패털리스 팩맨 컴팩트 패털리스 팩맨이 한 10마리 정도 남아있거든요. 걔들 입양하시는 분들께 한 마리씩 이렇게 진정을 해서 10마리 한정으로 이벤트를 해볼까도 생각 중인데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아마 이벤트 확정은 이벤트가 확정이 된다면 다음 주쯤에 될 것 같고요. 진짜 제가 몇 년 동안 진짜 계속 시도했던 애들인데 드디어 성공해 떼졌습니다. 이제 노하우를 좀 터득했기 때문에 비교적 뭐 다음에는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건 뭐 제 생각이 뿐이죠 아직까지는. 하고 이게 한국 CB, KRC, 한국에서 번식된 브라질리안 팩맨은 진짜 기대가 큽니다. 해외 수입 개체들은 너무 약하고 장애 개체도 많고 문제가 많았는데 또 크기도 너무 들쭉날쭉했어요. 이게 브라질리안 팩맨 암과 성체 기준으로 해도 뭐 로컬 차이 이런 것보다는 될 생각이지만 사이즈가 이렇게 들쭉날쭉한 거는 축양하고 수입 시기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애들은 일단은 주변국에서 수입이 안 되다 보니까 주변국에서 수출하는 데가 많지 않으니까 주로 미국 쪽에서 수출을 하는데 항공편이 바로 잡힌 일이 거의 없어요. 거기다 단독 항공으로 얘를 잡는 일도 거의 없거든요. 미국 같은 데서 보내면 항공기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뭐 개구리 몇 마리에 도마뱀 몇 마리 이런 식으로 하지 브라질리안 팩맨 막 150마리 이렇게 태우는 건 제가 살면서 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모로 항공이 미뤄진단 말이에요. 일단 제가 본 것만 해도 3개월이 걸렸어요. 이걸 컨택하고 근데 분명히 3개월 전에 베이비 사진을 받았잖아요. 그럼 3개월 후에 뭐가 들어오겠어요? 아성체가 들어와야 정상이죠. 근데 미라같이 삐쩍 고른 베이비들이 들어와요. 그동안 관리를 안 했다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 그게 주 원인이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래도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조금 기회를 잘 잡아서 항공편을 잘 잡아서 바로 들어온 애들은 무지막지하게 커지는 그 브라질리안 팩맨이 되는 거고 이렇게 어릴 때 성장기를 놓친 상태로 베이비로 있다가 들어온 애들은 이게 브라질 팩맨이 이렇게 작은 게 맞나 싶은 그런 좀 차코 팩맨하고 별 차이 없는 브라질 팩맨이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국에서 최초로 번식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없이 다 무지막지하게 크지 않을까 추측을 하고 있고요. 그만큼 가치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올챙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벤트 형식으로만 10마리 정도 한정으로 분양될 예정이고요. 물론 확정은 아니에요. 분양을 아예 안 할 수도 있어요. 하고 이제 한 달 정도 더 추경을 마치고 개구리가 된 후에 국내 최초 KRCB 개구리로 분양을 할 예정입니다. 엄청 건강하게 키울 거예요. 여러분 다 제가 올챙이 잘 키우는 거 아시잖아요. 알량농장은 원래 올챙이 맛집이니까. 영상은 일단 넘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자, 방금 그 장면에서 12시간 정도 경과한 모습이고 실지렁이가 많이 줄어들었죠. 애들이 많이 뜯어 먹었나 봅니다. 애들 제법 덩치가 나오고 있고요. 채색이 좀 더 옅어지고 있어요. 막 그렇게 새까맸던 거는 어쩌면 그 올챙이 추경장이 너무 어둡다 보니까 얘들 채색이 맞게 변했던 걸 수도 있어요. 지금 좀 노란색으로 오니까 애들 채색도 좀 더 옅어지고 있긴 하네요. 그래서 애들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일단 다음 주에 아주 더 많이 커져 있을 거예요. 그때 한번 또 영상을 준비해서 올려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알량농장이었고요. 영상 재밌게 봐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뿅.